뭐 드릴까요? 아따 비싸다. 그 경호가 되게 잘해 보여. 지금 시스템이 신식이 아니에요. 진짜요? 지금 해야 될 게 진짜 많아. 지금 저 안습니다. 저 안쪽으로 또 가봐. 일단 너무 멀리 왔다. 그렇지. 어쩌다 여기까지 왔대. 진짜 어쩌다 사실 어쩌다 미국까지 왔어. 미안하게 됐어. 어떻게 여기까지 불러요 사람을? 이게 다가 아니죠. 자 이제 잠깐 뭐 어디가 소 여기 한번 둘러보시죠. 아직 시차 정도 안 됐어. 지금 거기는 자 여러분 지금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. 여기 한번 둘러보시죠. 김밥을 하루에 얼마나 만들어? 이거 누가 만들어 김밥을?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지. 우리 아 니네 맞아 경호아. 너 못 가. 못 가. 주한아, 너 못 가. 효지야, 너를. 아, 너 못 가. 아, 너 못 가. 지금 이게 안 돼. 이게 계속 있어야 돼. 저 죄송한데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못 간다고 보셨대요. 아무데도 못 나가요. 나 영어 못 해요. 나도 못 해요. 여기 못 가. 아무도 못 나가. 언제까지? 어? 여기 끝날 때까지. 20, 30개씩 해서. 네, 여보세요. 사장님. 네, 여보세요. 사장님. 예.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저 차 사장님입니다. 차태현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장님. 일단 예. 제일 궁금한 게 예. 이 김밥을 말이죠. 예. 보통 하루에 몇 줄씩 만들어야 돼요? 한 평일은 한 300줄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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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일. 평일날? 여기 뭐 충분하죠, 왜? 안 돼. 평일에 300줄이요? 야, 진짜 여긴 김밥집이었네, 그러면. 세상에. 김밥을 300줄, 400줄이면 생각도 못 했다. 여기 와. 그럼 저기 어묵은 누가 해? 이거는 난 잘 하고 있는 건가? 예, 밑에 갈린 걸 보면 알잖아. 난 왜 이렇게 얇작지?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누르면서 세게. 아, 이것도 그렇게 해야 돼? 네. 넌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? 이제 그런 데만 주세요. 야, 너 진짜 대박이다 너. 많이 하냐 이거 집에서? 겁나지만 용기 내서 하는 거예요. 나는 너무 무서운데? 이제 얼마 안 남았어서 여기 옆에서 보면서 하잖아.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좀 힘들다 그러면 옆으로 살짝 돌려. 예. 그러니까. 중요한 건 강판을 잘 잡고 있어야 돼. 일단 몇 팩? 몇 팩? 여기 두 팩 꺼냈어요, 사장님. 스톱해줘. 스톱. 정확한데? 아, 지금 생겼잖아요. 이건 좀 이건데? 톡톡톡. 뭐? 생강가루 톡톡톡톡톡톡. 다음에 푸스가 끓으면 어묵을 넣고 2-3분간 팔팔 끓인다.
그래도 한번 다시 봐야지. 아 이거 어차피 이거 식수지 이거는. 네 이거. 아. 여기서 씻고 밥 하는 것도 여기서. 오케이. 일단. 근데 형 저희 어묵만 한번 확인해 보려고. 됐네. 됐어. 네. 맛있네. 네, 됐어. 어묵 됐다. 이거 일단 넣어놓고. 당근은 제가 볶을게요. 제 옆에서 보조해 드릴게요. 끼듯이 그냥. 지금 채썬 당근을 올려놓고 소금만 뿌려서 찌듯이 익혀달라는 거니까 뭐 저거 약불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? 이거야? 아 이거 이게 근데 약불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맞지? 네. 오케이 오케이. 이거 뭐야? 이 뭐야? 어제 이거 누가 담았어? 이 뭐야? 에? 난 아니야. 사장님. 이 뭐야?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을 못해. 난 아니야. 같이 담았잖아요. 그럼 너야. 저 잡고 있으잖아요. 우엉을 씻고 일단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다 만들려고 간에 지장은 맛이 짤까 봐 아, 이건 좀 두껍게 썰어요. 오케이. 내가 봤을 때 김밥 하다가 끝날 것 같아. 물건이나 팔 수 있을 거나 모르겠다. 그러니까 아니 진짜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. 맛있는데 어떻게 하지? 네네네, 몰라. 제가 할게. 빨리 해봐. 여기 맛살 이것도 꺼내? 네, 맛살을 형이 그거 다 꺼내지 마시고요. 그냥 여기다가 왜냐면 밥도 막 뭐 섞고 막 해야 되잖아. 밥을 섞어야지. 밥도 막 비벼야 되고 할 거 엄청 많아. 밥만 하면 돼. 밥 비벼 그냥 다 한다면. 모왕 저왕이네 진짜. 8시 25분? 밥은 됐어. 이거 다 이거 내가 할게. 거야? 내가. 이거 다 해야 된다고요?